브라이언의 영어 생각. 영어란 무엇인가? 우연히 도로 위를 질주하는 페라리를 보면 와, 부럽지만 감히 구매할 엄두는 실제로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있으면 솔직히 간지는 난다. 자력으로 페라리를 소유했다 함은 막대한 1차 구매 비용의 감내와 적지 않은 2차 관리 비용의 유지라는 파이낸셜 파워를 보여준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 페라리란 그저 장난감이며 아직 보여주지 않는 곳에 더 큰 경제적 자산이 있을 거라는 데 있다. 가끔 주변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와, 부럽지만 감히 공부할 생각이 쉽사리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잘하면 가오가 잡힌다. 스스로 영어를 습득했다 함은 길고 긴 영어 독학의 인내와 척박한 환경에서의 영어 유지라는 멘탈 파워를 보여준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 영어란 그저 소통이며 아직 보여주지 않는 곳에 더 깊은 지적 경험이 있을 거라는 데 있다. 페라리가 필요 없는 나는 영어를 습득하기로 했다. 영어를 얻는 과정에서 정성껏 완독한 한 권 한 권의 영어 원서들은 나에게 한 대 한 대의 슈퍼카와 같았다. 그 중에서도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나에게는 소중한 지적 페라리였다. 영어는 페라리다. 솔직히 영어 갖기 쉽지 않다. 첨부된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